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온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약간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약간 말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한 그 사이에 약간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는 말을 삽입을 하면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12장을 건너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은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전쟁해서 정복할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점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누가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거치라고 한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전쟁입니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을 거칠 때에 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사, 가도, 아수도 때만 사람들을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왜 기록하게 하십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분명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을 거쳤느냐면, 끝없는 광활한 수많은 이 가나안 땅,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갈 때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만 차지하고는 전쟁을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전쟁을 거쳤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 이 앞에서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내버려 두었을까요? 가사와 가드 아소도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가나안 땅 전체를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약간 남아있는 그 사람들 볼 때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세력을 키운다 해도 별 수 없는, 그리고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자신들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얕봤습니다. 깔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치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중단 없는, 끝없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끝없이 꿈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내가 중단해버립니다. 왜 중단합니까? 이제는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스스로 가둬놓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점령을 해야 될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가드가 있습니다.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찮게 보았습니다. 가드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스돗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다 정복했으니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누구에게나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사가 있고 가드가 있고 아스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찮은 것을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드 아스돗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는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 주님 앞에는 내가 들어와서 선택은 받았는데 내게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온 혈기의 가사가 있습니다. 교만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정욕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왔으면 버려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걸 정복 못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혈기 한번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가? 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내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혈기 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이게 나한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담배, 술, 이것이 나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돈 많이 벌고 큰 출세하고 사회에서 명예 날리고 떵떵거리는 이러한 것만 쫓아갑니다. 현실의 급급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내면적인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난 올 한 해도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모습이 양파 껍질을 한 겹 벗겨내듯이 내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 이 가사가 정복되고 가드가 정복되고 아스돗을 내가 점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점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이 정욕적인 것, 세상 좋아하는 것들 이것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 가정에 혈기를 내고 부부 사이에 욕설이 오고 가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정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나중에 치명적인 가정을 쪼개버리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채워질 때에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힘이 주어질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가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 만족도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삼가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중심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좌로 왔다 갔다 하는 갈짓자로 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중심 없는 신앙생활인데 이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있습니다. 파충류 가운데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파충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시궁창 속에 뒹구는 지렁이가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생리는 마귀 사단의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늘 갈짓자입니다. 계절 신앙이 있습니다. 월세 신앙이 있습니다. 전세 신앙이 있습니다. 항상 계절 따라 신앙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사람들. 배후에 누가 이 사람을 조종하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이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성격을 가진 가정에 있는 가장이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계시록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격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업에 취업을 해도 그 기업에서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생활에 가져와야 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세상 천하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적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은 곧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왔을 때 행복을 내가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병은 예고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아소돗을 소개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요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바꿔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렇게 무시했던 곳인데, 그렇게 얕잡아 봤던 곳인데, 하찮은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군이라는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삼손 시대가 왔습니다. 삼손이 사사기 16장 1절에 가사에 갔다가 기생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생 드릴라한테 유혹을 받아 그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한 사람 삼손은 가사에서 이 사람 비참하게 그는 운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를 점령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죽고 났을 때 그 시대에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드에서 어떤 누가 태어났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를 못합니다. 단창에 명수했던 사울 왕조차도 군대를 다 동원하는데도 이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드를 그 당시 점령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텐데 무시해버렸던, 업신여겼던,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이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세력으로 그들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이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가져갔냐면 아스돗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이것을 점령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엄청난 세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리 가정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의 성격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이 가사나 가드가 아스돗이라는 것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점령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꺾어내든지 죽여야 됩니다.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죽여야 됩니다. 세상 정욕도 죽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분명 가사 가드 아스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점령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그만 전쟁을 거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꿈을 펼치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얻을 땅을 마우니 매우 많이 남겨두었다.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년 새해는 이런 야망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확실하게 치십시오. 올 한 해에 달고 있는 이 가사라든가 가드라든가 아수도 이런 것 끊을 것은 끊고 가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정복을 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또 찾아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을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 이 을의 자리는 항상 내가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형제 같은 형제끼리도 나보다 형편 좀 나은 형제가 나한테 갑질합니다. 난 항상 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을을 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친동생인 베냐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없느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탯줄도 끊기 전에 이 어머니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 베냐민 이름을 처음에 어떻게 지었냐면 너는 베노니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으면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머니 생명과 막 바꿔버린 이 베냐민 핏덩어리가 태어났을 때에 형인 요셉이 바라볼 때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 동생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한 형들이었습니다. 이 형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습니다. 어머니도 없이 자라는 이 요셉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을 때 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아이가 죽지 않을 때에 이때 나이 17살인 요셉을 은 20에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았는데 노예상인이 이 요셉을 은 20에 사서 애굽 노예시장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정치 권력가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는 여기서 또 갑질을 당합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을 또 들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요셉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되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무시당했고 보잘것없고 이런 요셉이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남의 나라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가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한 가지 꿈을 통하여
바로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서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왜 요셉 이야기를 성경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요셉의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계에서 내가 온갖 지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나는 작은 자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한 가지 낙심하지 말 것은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시다가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시거든 고개를 하늘로 드십시오. 그곳은 열려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내려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이 땅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중단 없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전쟁은 지금 온 세상 천지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중단 없는 우리가 천국 들어간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펼치라고 말씀한 이 꿈 가운데 가장 큰 꿈은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해서 복음의 하나님 꿈을 펼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